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제가 그동안 H&M이 소홀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H&M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. 가성비 대박이고, 그리고 또 얼마 전에 H&M이랑 쉬몬로션이랑 같이 콜라보한 상품들이 와 레전드 너무 예뻐갖고 아 그거 갖고 싶었는데 리셀가가 붙더라고요. 아쉽게도 구매는 하지 못했지만 딱 H&M에서 지금 또 세일이 시작했어요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세일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좀 차볼만한지, 어떤 게 좀 예쁜지 랜선 쇼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H&M 홈페이지 들어오면 지금 패밀리 위크 최대 50% 할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. 여성으로 들어갈게요. 저는 여성이니까. 이제 왼쪽에 보면 기획 상품에서 최대 50% 오프 패밀리 위크 특가, 여기 란이 있어요.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쭉 세일하는 제품들이 나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이 린넨 블렌드 점프수트 괜찮아 보이네요. 요즘에 또 이런 린넨 점프수트 원피스 이런 게 뭐 브랜드마다 다 나왔어요. 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름에 직장인분들도 대학생분들도 이거 하나만 딱 입고 나가면 모던한 느낌, 또 오가닉한 느낌의 뭐 단정한 느낌 뭐 등등등등 뭐 다 낼 수가 있어서 참 좋죠. 이런 거 하나 포인트로 갖고 있어도 괜찮죠. 다리 옆에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롱치마인지도 불구하고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는다. 또 컬러도 세 가지 컬러가 나왔네요.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하늘 색깔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. 또 제가 이런 스퀘어넥을 좋아하거든요.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라서, 거기다가 제가 어깨가 좀 좁은 편이라서 어깨뽕이 빡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색감도 예쁘고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. 23,900원이면 뭐 거의 이거 뭐 보세 쇼핑몰 가요 아닙니까 여러분. 등에 이렇게 리본 달려있는 것도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것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제가 좀 프레피룩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크하게 슬랙스나 청바지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플리츠 스커트 같은 거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29,000원? 오 가격도 너무 괜찮은데 넥타이까지 이렇게 포함이네요. 카라 부분이 좀 이렇게 널찍해서 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. 넥타이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니까 뗐다 붙였다가 하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팔뚝살이나 뱃살 같은 거 커버하시고 싶은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넥라인이 좀 많이 파져 있는 것 같네.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가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안에다가는 또 레이스가 달린 라실 있고 그 위에다가 가디건 딱 하나 걸쳐주면 빈티지 하면서도 여리여리한 청순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컬러도 세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는 44,900원이고 옐로우는 29,900원이네요. 핑크색은 38,900원이고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원피스 안에다가 이렇게 받쳐 입으면 레이스가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더 청순하고 섹시하고 그런 무드를 또 줄 수가 있죠. 어머 이거 가격이 13,900원이면 진짜 이거 보세 쇼핑몰 가격보다 더 저렴한 거 아닌가요? 이런 거 이제 여름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이거 하나 입고 이 위에다가 이제 가디건 같은 거 걸쳐주고 하면 이런 것도 또 귀엽죠. 지금 세일하는 제품이 1300몇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. 이것도 괜찮다. 무난하게 편안하게 착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브로드리 앙글레지 블라우스 이것도 16,9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. 또 H&M이 이런 앙글레지 제품들이 예쁜 게 많거든요. 이렇게 구멍 송송 뚫리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. 이런 거에다가 이제 청바지 같은 거 같이 매치하고 옆으로 매는 가방 하나 딱 들어주면 뭐 더 이상 코디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. 또 흐엠무 가면 이런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매장에 가셔도 한 라인이 속옷으로 다 꽉 찼어요. 이런 것도 이제 4개에 9,900원이잖아요 여러분. 가성비 값 아닙니까? 이런 것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저렴하다. 9,900원 이런 거 딱 보기엔 예쁜데 이런 게 입으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딱 겨가 이렇게 싹 보이면서 여름에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. 겨드랑이가 부끄러워서. 이거 이쁘다. 이쁜데 직접 입어봐야 될 것 같아. 이런 건 이제 매장 가서 직접 입어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으로. 이런 것도 그냥 기본템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? 안에다가 나시 같은 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만 입어주면 편안하면서 되게 청순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. 또 흰색 원피스니까 신발이랑 가방이랑 뭘 해도 다 매치가 잘 돼요. 검정색, 빨간색, 뭐 파란색 다 해도 다른 느낌을 계속 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좀 소매가 길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31,900원. 오 이것도 14,900원? 아까 봤던 제품은 허리 쪽이 밴딩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손을 올려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또 입었을 때 약간 허전한 느낌 들 수가 있으니까 액세서리들 이렇게 치렁치렁 해주면 유용하게 뽕을 뺄 수가 있죠. 13,900원? 가성비 대박인데. 봄, 가을에는 하나 입고 아래는 뭐 청바지, 스커트, 뭐 슬랙스 다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고 또 여름에는 안에 뭐 나시 원피스나 쌀쌀하게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 괜찮죠. 넥이 라운드로 깊게 파져 있어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. 그리고 원피스가 허리 라인이 안 잡혀 있으면 약간 좀 어벙벙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크로
셀로판 탑을 위에다 걸쳐주면 내 허리 라인은 여기까지야 라고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나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위에다가 이제 자켓 같은 거 걸쳐주고 아래에다 부츠 같은 거 신어주면 느낌이 있거든요. 위에다가 아니면 뭐 가디건 같은 거 걸쳐도 되고 이런 거 이제 저도 보세 쇼핑몰에서 사갖고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잘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. 안에다가 크롭한 나시 같은 거 같이 입어주면 괜찮아요. 이거 귀여울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 청자켓 조끼 모임? 코디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. 와 이거 입고 다니면 진짜 눈에 띄겠다. 소재도 번질번질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와 이거 뭐야? 대박. 저 초등학생 때 이거 만화 투니버스에서 하는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? 근데 여기 이렇게 있네? 하지만 사지는 않을 겁니다. 이런 것도 그냥 여름에 한철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25쌍이 있는데 14,900원이에요. 아유 손바닥만 해. 제가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제가 살이 좀 쪄갖고 뱃살이 자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 요즘에. 예쁘다. 근데 검정색은 세일 안 하는 것 같고 요 체크무늬만 세일을 하네요. 코디를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좀 꽉 막힌 사람인가? 화려한 원피스 같은 거는 몇 번 입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. 그래서 17,900원에 이런 거 사기엔 괜찮지 않나. 만약에 이게 179,000원이었어 봐. 살 때 되게 고민되거든요. 아 이거 사도 몇 번 못 입을 것 같은데 너무 튀는데 하면서. 근데 17,900원이니까 한번 흐엠무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. 이어커프 6개 세트가 4,900원. 이것도 괜찮다. 컬러가 되게 예쁘다. 라이트 그레이 블루. 이건 22,900원. 화이트는 18,900원인데 이런 거 좀 키장 분들 아기자기하신 분들이 입으면 더 귀여운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여름에 입으면 진짜 시원하겠다 소재가. 근데 이게 좀 약간 얇은 소재라서 흰색 같은 경우에는 좀 비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쪽에 들어가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캐시미어 가디건인데 원래 149,000원인데 96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이런 거 하나 사도 괜찮을 것 같다. 이것도 되게 저렴하다. 이어커프랑 이어링 10개 세트가 9,900원. 근데 이런 것도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귀걸이도 되게 저렴하다. 6쌍 세트에 11,900원. 이 타이즈는 이거 입고 바닷가에서 모래랑 이제 물이랑 이렇게 거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사람 다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. 귀걸이야 이것도 되게 저렴하네. 이거 예쁘다. 이거 약간 마린셀 같은 느낌 들어서 아 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품절이라서. 그리고 또 이런 바디수트 같은 거 보통 이제 브랜드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흐엠무에서 바디수트도 많이 나오거든요. 바디수트가 되게 편한 게 옷이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니까 핏하게 딱 감싸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또 좋죠. 이거 컬러도 되게 예쁜데 여기다가 벨트 같은 거 하나 딱 해주면 우아한 느낌 들 것 같아요. 이 소재 자체도 약간 실키한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와 끝났다. 이렇게 H&M에서 세일하는 1384개의 제품을 다 봤는데요. 이건 좀 살만하다라는 것들만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. 와 1384개 우리 다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여러분. 제가 얼마 전에 H&M 매장에 직접 가서 느낀 게 저렴한 기본템 같은 느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템 찾으실 때 이 흐엠무 매장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좀 튀는 패턴의 원피스 같은 거는 너무 비싼 돈 주고 사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좀 가성비로 여기서 또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안글레즈 제품 예쁜 게 많거든요. 또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액세서리들이 저렴한 게 많으니까 여기 또 품절이 잘 돼요 여러분. 세일할 때 딱 캐치를 해야 된다. 자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여러분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